그럼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이 신통알 22대 총선 미리 보는 출구조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옆에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자 김남기 박사님 이제 선거가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내일 모레면 벌써 사전투표 시작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신통알 통해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선거의 비례대표는 2016년 이 총선과 유사하게 3강 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역구는 연동형을 실시한 지난 2020년 총선과 비슷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는 수도권이 격전지였다면 이번에는 충청과 이 PK 지역이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PK 지역의 선전도 예상하셨습니다. 자, 2월 말 공천 파동이 마구 일어날 때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렸지만 국민들은 현역 의원 교체를 더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고도 또 말씀하셨고요. 자, 이번 선거의 의미를 국민의힘 백석 붕괴라고도 하셨습니다. 투표율은 69% 이상에서 71%까지도 예상하셨는데, 자, 그러고 보면 대부분 김남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돼가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뭐 의석수는 가봐야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백석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동포 투표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예상 의석수 보기 전에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김남기 박사님 현재 판세 좀 분석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 어제 나온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죠. 미디어 토마토는 ARS 조사 방식인데요. 49.1 대 39.6, 9.5%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의 지역구에서 어느 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음 비례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죠. 이 비례대표는 국민의 미래가 35.1,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24.7, 민주연합이 22.2입니다. 비슷하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ARS 조사라서 국민의 미래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30% 정도, 30%를 좀 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당 견제냐 지원이냐, 즉 여당을 찍을 것이냐 야당을 찍을 것이냐 판가름하는 총선 프레임입니다. 차트를 보시죠. 이거는 4월 1일자 이거는 여론조사 꽃 조사인데요. 전화 면접 조사는 38.4 대 56, 그리고 ARS 조사는 40대 55입니다. 다음 미디어 토마토 조사 보겠습니다. 여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53.2, 여당이 주장하는 네. 2조 심판이 36.3입니다. 한동훈 얘기하는 2조 심판. 네. 그동안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50대 35 또는 55대 40 구조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총선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기다리시던 이번 주 미리 보는 출구조사 예상 의석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190석, 네, 국민의힘이 88석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4석, 그리고 진보당이 2석, 새로운 미래가 1석, 소나무당이 3석입니다. 자, 특이한 거는 개혁신당이 1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김남기 박사님 비례대표 의석수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표는 지난주 금요일인 이제 3월 29일 날 제가 작성한 건데요. 뭐 큰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례는 그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4석이고요. 국민의힘이 16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례의석 총 46석 중에 44석을 이 빅3 세 당이 가져갔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뭐 3%를 넘긴 했습니다만 주요 지지층이 20, 30대여서 투표율이 좀 낮을 걸로 예상되고요.
최근에 이제 소나무당의 출연으로 20, 30대가 소나무당의 지지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이제 보수 결집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면 개혁신당은 3%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뭐 3%를 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구 출마에서 그렇게 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해서 지지층의 결집도가 좀 약해진 것 같고요. 3천 샘플 이상 조사에서는 그 지지율이 2%밖에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례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 지금 대개 1000 샘플 조사라는 게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여서 이 소수 정당이 뭐 3% 4%는 사실 오차 범위 이내여서 정확히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나무당은 여론 조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빅데이터 분석으로 봤을 때 3% 이상 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수도권 122석 중에 12석 정도 10%도 안 되네. 예, 그런 지난 총선보다도 한 5석이 오히려 이제 준 거죠. PK에서도 아마 5석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현역인 충청과 PK에서 경합 지역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 5, 6석 정도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 현재 상태로만 보면 이 범 야권 의석이 210석이 넘습니다.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뭐 보이는데 자, 김남규 역사님 이렇게 여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예. 선거의 이제 3요소를 구도, 인물, 이슈, 뭐 또는 이제 바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든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투표율까지도 높아질 걸로 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보지 않고 정권 자체를 놓고 결정을 하는 대통령 선거 그 이상의 지금 열기가 보이거든요. 보수층이 뭐 결집을 하겠지만 중도층의 반란이 더 오히려 강력해 보입니다. 이제 편향된 언론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의 소리나 또는 뉴스광장 등 진보 유튜브하고 또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이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꽃이 출연을 하면서 지난 대선과 같은 여론조사 가스라이팅 뭐 이런 효과를 맡게 된 것도 아마 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에도 이번 선거는 이전의 선거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이 야당 후보를 대하는 이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나가봐도 마치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 시민군을 대하듯 열렬히 응원합니다. 자,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꼭 이겨주세요.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선거는 일주일 남았고 사전투표는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자, 박사님 그래서 말씀이지만 뭐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유권자 측면에서 유권자들도 직접 선거에 나서지 않습니까? 유권자의 이 투표 전략, 유권자로서의 투표 전략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요. 우리 민주당 후보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 연제구하고 울산 북구는 진보당이 지금 네. 출마를 했고요. 세종갑은 지금 새로운 미래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싸우고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갈등하시더라고. 과연 새로운 미래 찍어줘야 하냐 뭐 이런 갈등도 하시던데. 네. 네. 그리고 경북 경산은 이제 보수 후보긴 하지만 무소속의 이제 최경환 후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표가 되지 않도록 민주진영의 표들을 잘 그 비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비례 선택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빅3 당을 제외하고 군소정당이 이제 3% 미만인 경우에는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그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이 당에 가는 표들이 사표가 되면 민주진영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다만
소나무당의 경우는 이제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20, 30대가 소나무당을 지지하고 있고 아무리 해도 뭐 2%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1%만 더 표를 더해줘도 2석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성비가 높은 이제 투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비례 한 석이나 지역구 한 석이나 똑같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동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대표가 5번을 방문할 정도로 이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원내에 한 석이라도 진출을 하면 그 당이 갖고 있는 당력이 다 이제 그 의원을 통해서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 기본소득당인데 그 한 명의 의원이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목표를 10석이라고 네, 했었거든요. 10번까지,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엔 후순위 후보들의 역량이 과연 이제 상위 순번의 후보들보다 낮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조국혁신당 공보부문만 봐도 8번까지 후보와 9번 이후의 후보의 크기가 사진 크기도 다르기도 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민주당은 현재 이제 12번 정도까지는 좀 당선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시민단체나 진보당 그리고 이제 새진보연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번 이후부터는요. 뭐 13번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그 취약 지역인 경북의 도당위원장이 네. 그 후보로 돼 있고 14번은 아마 당직 생활을 오래 한 민주당 당직자가 올라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번까지는 순수 민주당 출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후보들과 조국 그 혁신당의 그 후순위 후보들과 잘 그 역량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신통을 하면서도 13번 임미회까지는 꼭 당선시켜야 된다는 얘기 몇 번 했는데 네. 그렇게 비교해가면서 비례 투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준비 안 된 후보들이 이 로또식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정말 뭐 흥미로운 분석이십니다. 다음 주 투표일이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총선 특집으로 신통할 30분 동안 우리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뭐 선거에 대해서 보도 자세하게 얘기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더 많은 정보 수집해서 업데이트된 최종 예상 의석수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저희들 출구조사 미리 보는 출구조사 발표하고 저녁 때 진짜로 방송국 출구조사하고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사님 이 일주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 또 남은 변수 뭐가 있을지 잠깐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투표율이 중요하죠. 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저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 선거를 직접 제가 이제 참여해봤습니다만 3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에 따라서 10석은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박빙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꼭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급적 사전투표일에 먼저 투표를 해두시는 게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뭐 본투표에 시간 안 되신 분들 미리미리 투표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본투표 꼭 본투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뭐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본투표, 사전투표 아무튼 많은 사람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이번 주도 미리 보는 출구조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통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